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실수가 넘어지면 거기서 점수를 깎이고, 아, 저 사람 안 됐다. 그냥 무관심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더 낫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무시를 해버려요.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 넘어짐 사건을 통해서 더 크게 좋게 만드신다.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매를 맞았죠? 매를 맞아가지고, 인구조사 매를 맞아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 3년 기근을 할래, 석 달 되게 피해 도망 다닐래, 사흘 동안 온역으로 징계를 받을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나 여기서 하나님 참 전능하죠. 왜냐하면 자 3년 기근도 줄 수도 있고 석 달 동안 적군에 피해 도망도 다닐 수도 있고 3년 원역 줄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거 아니 3년 기근 주고 석 달 도망대고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사건을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장하시나니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알았어요. 나는 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원하나이다. 온역을 통했어요, 온역을. 그래가지고, 이제, 7만 명이 죽어요. 그때 다윗이 기도해, 하나님, 내와 내 아버지를 치소서 왜 나 때문에 백성이 죽어야 됩니까? 하고, 내 죄 때문에 통곡 막 울었어, 막 울었어, 막 울었어. 울었더니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오른 날에 그 타작 마당에다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그랬더니 그때 오른 날이 아 왕이여 여기 소도 있고 뭐 마음대로 쓰소서. 그러니까 아니다 오늘 말이. 값없이 번제에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금 600세겔를 달아 오른날에 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값없이 우리가 은혜도요 불도 600세겔를 주고 왕도 우리가 재물 있는 것에 마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으려면 믿음으로 심기도 하고 그래야 복이 옵니다. 아멘이죠. 그랬더니 번제 우와 불이 놀라 하늘에 엘리야가 불 때 불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불로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재물에 불이 와야 되거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의 신령,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이 재단에 성령 불이 있고, 아멘이죠. 제가 엎드려 기도했는데 막 뜨겁대. 아멘이죠. 그 너무 아 이게 불이 있는 재단이구나 하고 조금 저는 느꼈어. 할렐루야. 그래서 원장님 불이 있고 능력 있고 기도의 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사실 그래요. 빌라를 뺏기엔 하늘문이 열린 교회. 아멘이죠. 하늘문이 열려야 돼.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 22장에 다윗이 가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요 이스라엘 번대장이라 그래갖고 여기다 어땠어요? 성전을 지어요. 와 이게 크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 여기다죠. 근데 놀랍게 알고 보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죠. 번제들이 그 장소가 이 장소네. 솔로몬이 성전 짓죠. 지금도 지금 그 자리가 모스크 상황이 있어. 지금 그거 때려붙고 삼성전 지으면 주님 오신다 하는 그 자리가 의미가 있는 곳인데 중요한 것은 불이 떨어진데 여기서 무슨 얘기야?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전터를 발견하게 됐어요? 다윗이 인구조사 실수해가지고 벌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회개했더니 와, 벌은 받았지만 더 큰 걸 줘버렸어요. 아멘. 실수를 통해 일했지 않았어요? 더 크게 일했잖아요. 그까지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영적 원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꼭 이러셔야 됩니까? 마음 저에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고통도 느끼고 불 주는 건 좋은 건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 고생했겠어. 군대에서 한번 조사했다고 그것이 뭐 그렇게 하나님 크다고 그렇게 하고 그냥 뭐 3년 기근이냐 쫓겨다니냐 막 어마어마 그리고 이제 7만 명 죽어보기도 하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 그런데 결론은 그 사건을 통해서 결론은 성전터가 발견됐고 더 큰 불이 떨어졌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됐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무궁화 사랑. 여러분 새로운 인생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나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런 넘어져야 돼. 와, 내 인생이 끝났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말씀 붙잡으면 다시 일어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항상 이거 특허냈잖아요. 맨날 부를 때마다 이것만 해. 왜 이게 중요한가? 이스라엘 여정이 애굽에 태어난 것은 육의 사람 말이야. 육. 그 다음에 광야는 육신의 사람. 그 다음에 가나안 신령한 사람. 하나님 볼 때는 세 가지 봐요. 그 사람이 잘났냐, 똑똑하냐, 지혜가 있냐. 그거 안 봐. 육의 사람은 부신자. 육신의 사람은 믿기 힘든데 아직 변화가 안 됐어. 고린도 교회 은사가 공부했는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죠. 와, 그래서 광야 고난 통과해야 돼. 그러고 나섰더니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해.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와, 광야 다 죽어버렸네. 많진 않아. 신령한 것은 가나안, 가나안. 근데 여기가 지금 내가 바쁘고 안 썼구나. 이게 지금 여기는 홍해고 홍해 요단강이에요. 강이야. 이게 물세례 요단강 불세례를 말해요. 그래서 불세례 받고 여기서 못 받게 죽었나니 불세례 받아 성령 불세례 받아 죽었나니까 대 여기서 요단강 수금배강 성가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 죽으면 가나안 땅 천국 갔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해. 할렐루야. 의와 평과 희락이 기쁨이 있는 여기 천국의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그러면 왜 다윗은 인구조사 좀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매를 때립니까? 물어봤어. 하나님 뭐란가? 그건 이생의 자랑에 걸렸다. 예, 이생의 자랑.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눈을 보는 안목의 정욕, 질고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딱 넘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예,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이 세 가지를 지어요. 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걸 통과를 해. 그러면 아니 왜 그럼 육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선악과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뭔 세 가지가 있어요. 원수가 육신의 정욕, 육식은 내 안에 있는 죄. 세상은 세상 따라가면 밖에 있는 원수. 육신의 정욕은 몸 안에 있는 원수. 육신은 세상 좋아하고 세상 임금은 마귀. 그게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마귀 따라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여기가 하나님 따라가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작 영원히 천국할 것이고, 마귀 따라가면 마귀가 지면 영원한 지옥 보낼 것이고, 공의 하나님이죠. 그럼 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 그럼 왜 이 욕이 됐을까? 아,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인간 만들 때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 종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육이 됐어.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몸이라고 했어요. 몸. 우리 몸은 괜찮아, 좋은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몸이 건강해야지. 몸은, 몸은 참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죄 짓고 나니까 육이 되어버렸어. 근데 육은 영이 죽고 고기 덩어리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않아. 할 수도 없다겠어요. 그래서 육은 뭔가 혼은 깨뜨리고 육은 죽여야 돼. 영은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그러면 다윗은 보니까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한번 딱 넘어져. 그것이 누구 사건? 바세바 사건. 목유관 여인을 봤어요. 근데 그 전쟁 때 낮잠 자고 일어난 거. 왜 전쟁 때 낮잠 자? 그래갖고 그렇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하필이면 목유관 여인을 보기만 됐을까? 그것도 하나님 전에 있을 건데. 하나님이 다 작전인가? 다 복잡하네. 근데 사실은 다윗만의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죄이니까 죄를 짓게 돼 있어. 타락이 돼서 그래. 아멘이죠? 단지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들었어.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 사건 후로 얼마나 회개 울고 통곡하고 눈물로 열을 적시고 나서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이 회개장이 바로 내가 죄악쟁이에 출생했으며 못되가 지은 잉태한나이다 우스로 나를 정기하옵소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다윗은 죄짓고 통 울어서 내 인의 육신을 팍 뽑아버리고 혼좀 나가고 내 안에 거룩이 접수해.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압살롬. 압살롬의 굉장히 예모가 축중하고 막 대단하니까 폴딱 방해갖고 압살롬 사랑하다가 반역받고 혼났어요. 이게 세 가지를 꼭 한번 거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윗을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지금 주제가 어느 주제냐면, 아, 우리가 실수고 넘어진 것은 이 광야 생활에서 이게 세 가지 것만 뽑아내버리면 쓰겠네. 아멘이죠? 그러면 실례만 돼. 그냥 이거 이 안에 있는 동안 안 돼. 그것이 재물을 들여서 내 자신이 재물로서 몸이 내고 불덩어리에 떨어지고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몇이잖아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이라다. 이 사모에 누가 나를 건져드릴까 하고 나는 내 육신 제부를 섬기노라. 다 바울이 그랬는데 할 말이 없어요. 다 죄인이요. 여러분 성령의 빛이 강하게 들어간 만큼 죄가 보여요. 여기 전기불은 먼지가 안 보이죠. 아침에 일어나고 햇살이 싹 들어오면 방에 먼지가 보여 안 보여? 먼지가 부드. 어? 먼지 속에 살구나. 있었어, 먼지가. 아침 햇살에만 보여.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서 책망을. 여러분 성령을 받은 대구대 울고 통해오고 젖 먹었을 때까지 막 통해 울고 막 좋아 안 좋아? 탁 보고 나면 하늘에 햇살이 오고 몸에 가뿐하고 부드럽고 행복하고 즐겁고 날 듯한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언제?
넘어졌을 때, 울고 기도할 때, 잘 나갈 때는 뭐 겸지고 나만 좀 하느라게 뭐 반들반들해갖고 절대 말 안 들어. 그래서 은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교만 앉아서 말씀 판단하고 앉아서. 근데 심령이 가난해야지. 낮아져야지. 애통하고 변화된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불받고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저는 내 자신도 굉장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설마 산전수는 다 겪었어. 진짜요. 근데 그 얘기 다 못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은혜를 받았어. 아멘이죠. 저같이 망할 수가 있을까? 그건 한순간에 그냥 참 단순해가지고 제가 조선대학교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 굉장히 그때 강교수 조직장이에요. 그때 그 당시는. 그러고 이제 아무 걱정될 거 없었어. 또 제가 부잣집 아들 태어나고 시골에 논도 많이 있었고 하나도. 근데 이상하게 뭐 하나 하다가 부업하다가 그 사장한테 돈 주고 그때 돈으로 2천만 원을 줬어. 그때는 이자도 3부 우리 4부였대. 지금 2부도 비싸요. 근데 은행이자도 그렇게 비쌌어요. 그걸 아무도 갖다 줬었다.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망망해버렸어. 제가 그걸 안 했으면 목회 안 했으나 몰라. 제가 목회 군대에서 세례받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원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 장관 국회의원 되고 싶으면 그렇게 서원이었어요. 막 출세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예비고사를 하고 대학 합격했으면 놀잖아요. 고3 때. 아이고, 근데 그때 공부했어. 진짜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 영어 다 예운이라고 막 하고 막 저녁 7시에 앉아서 아침 7시까지 앉았어. 12시간. 낮에도 또 해. 1학년 때부터 이런 방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학교 근무하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왜 내가 그랬을까?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서원했고 보여줬거든요. 신앙교회보다 큰 교질이라고 보여줬고 영적 체험을 많이 줬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 맞췄어? 근데 난 그것이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그랬으면 학교 근무고 뭐 해봐야 학장이나 잘 되면 될까? 뭐 그 이상 안 돼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목사가 됐거든. 감사해요. 오늘 저기 지금 다윗이 이 범죄 가지고 본인들 불 받았잖아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거요. 영적인 복. 아멘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걸 살았을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망해가지고 2만 원 월세방 살면서 쌀이 떨어지면서 저녁마다 찾아가. 이런 좋은 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찾아가냐면 내 교회가 없어. 개척이 되니까. 그 동네 교회를 갔더니 저녁에 찾아했더니 막 소리를 질렀더니 시끄러워가지고 말이 많더라고. 사택이 지평이 있었고 잠자기 힘들었는가 봐. 그런 말이 들어. 아이고 오갈 데 없으니까 어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 내 교회가 없으니까. 막 산에 계속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요. 그때 신령한 꿈도 주고 음성 들고 성격만 읽으니까 재미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어요. 아멘이죠. 전혀 뭐 희망이 없어.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데 뭘 할까? 아무것도 없는데. 등록금도 되게 힘든데. 그러면서도 항상 기도의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성령이 불받고 은혜받고 막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냈어요. 아멘이죠.
그게 없었다면 신학교 강의 들으면서도 신학 사상에 물들어요. 우리 통합측은 WC 갈치거든요. 나 신학교 들으면서 나 속이 상해 죽겠더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 이건 아니야. 얘가 내가 불받았기 때문에 알겠더라고. 아멘이죠. 그게 은혜요. 은혜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서 막 신학생 논쟁한 거야. 막 뭐 길이야 된다고, 막 불받아야 된다고, 병 고쳐야 된다고, 방언 해야 된다고 막. 그들은 아무것도 방언도 몰라. 전혀 영의생이 모르는 거야. 10년 돼가지고요. 그 동기들이 우리 와서 몇 명 왔어. 그래갖고 뭐라 하니까 우리 동기 장신대 신대원이 뭐 통합주의 제일 큰 게 그거 들어가기 힘들어요. 전국에서 다 모인 한 200명, 250명. 그 중에서 제가 톱이란 거예요. 1등이란 거예요. 가장 연약하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큰 게 그때 500명, 어른 출석수 500명이었어요. 그래도 주일학생은 그때는 많았어요. 막. 그래서 이제 1000명, 2000명이라 제적부터 되죠. 근데 그것이 내가 돈 주고 망해 불고 부도나 불어갖고 혼나 버렸는데 그것이 잘된 거요, 못된 거요? 대답하네. 여러분 그런 상황 있으면 감사하셔요. 아멘. 제가 그럼 뭐 제가 돈이 있어서 개척했으면 저녁 내 차라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편하게 해보죠. 근데 상무 지역에서 그때 7개 교회가 생겼는데 내가 전도사로서는 서울 신학교가 월요일 나갔고 토요일 나와요. 근데 비수더니 예, 그 당시에는 이 상무지 개발이 안 되고 군인 지역으로 있었어요. 그 제일 망한 사람들 다 그 동네로 와. 달방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 나도 돈 없으니까 그쪽에 살아. 어디 오갈 돈도 없으니까. 그 중에 제일 열악해. 방에서 있지, 가건물에서 30평 가건물. 30평 가건물. 30평이면, 아파트 30평이죠, 보통. 그 30평이요. 30평의 가건물에 비가 주룩주룩인데 몇 명 모였을까? 2부에 들어서 창을 뜯고. 그게 몇 명 모였을까? 한 번 모일 때 거의 100명 모인 거죠. 가득 다 붙어갖고 사니까. 갖고 180명까지 모였어. 그것도 가장 농촌 지역 그 마륵동 아주 그 당시 뭐 짐승 기운은 뭐 있었어요. 그런데 막 냄새나는데. 농산물 시험소에 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지역에서 제일 부흥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것도 전도사가. 그래가지고 제가 5년 만에 목사 안수받을 때는 어른 출석자가 250명. 그러면 재적은 400명 돼요. 주일학생가 어른은 250명인데 주일학교 400명이요. 그때는. 아유,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아이들이 우물우물 우물우물 뭐 천명 교회다. 천명 전도사가 아이들과 중고등부 천명 교회인데 축도도 못해. 전도사라. 와, 복잡해지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더라도 꾸역꾸역 모여드니까 아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고 이부의 배들이 항상 자리가 없고 막 그래. 여러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고난의 과정을 안 겪었으면 그런 은혜가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제가 밤새 기도를 하고 산에 다니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보여줬어요. 제 책에 나와. 그 많은 것들이 그 다 얘기 못하죠. 근데 지금은 애망청인데 앞으로 16을 주리라 그러더라고. 능력 준대. 그래가지고 그 후에 우리 여기 지금 땅 있는 거 그때 그 2,400평을 사가지고 막 부둔하게 된 그때 신이 집혔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 한 달에 한 100명씩도 막 전도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는데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 사건을 또 부둔하고 죽겠다고 코빠져 있어야 되겠어? 기도해야 되겠어? 오히려 잘된 거예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수렁에 빠지게 되고 시편 4편은 뭐니? 곤란 중에 날로 그렇게 싸우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아, 곤란한 일. 산전수를 많이 겪은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져. 속이 좁아. 너그러져요. 너그러져. 어? 사업하다 망해보고 막 별일 겪은 사람들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돈이 실수적으로 좀 너그럽게 봐주거든요. 근데 공무원들, 특별히 초등학교 선생님들 봐줘 안 봐줘? 안 봐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애기 들고 매너라고 마음이 쭉 좋아져버렸고, 아 융통성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 군인들은요, 군인들 믿음 좋아요. 우리 군대 그 당시 상무처 군인들이 있었고, 상무 교회가 군인교회 있었는데, 거기가 우리 교회로 막 고민을 해. 더 모였어. 뭐, 더 많이 모였단 말이지. 막, 얼마나 오지 뭐라. 근데 그들이 군대식 훈련 받은 사람은요, 딱딱 명령주의잖아요.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믿음 좋았어. 주여! 내 집 오시는 감당치 못했어. 말씀하옵소서. 백부장. 나는 내 부하가 100명이 있어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라. 내 천부장 말나 듣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기쁜 뜻이 있는데 예정으로 본다면 주님이 갈라겠거든요. 오지 마소서, 여기 사소서. 딱 정해진 거 없어. 믿음이요, 믿음. 나는 하나님 뜻이니까 아닙니까? 네가 믿고 기도하면 되고, 믿음서 안 되고, 믿음 막이고, 쟁취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 정복, 믿음 정복이에요. 믿음 싸움이요. 그래서 요단 건너고 가나안 땅 점령하고 막 그래갖고 내가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내가 85세지만 내가 넉넉히 갈 수 있나이다. 헤브론 산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 적 아낙 조선 철병가가 있는 거 가장 저기 강한 요새를 내가 강타해 버리겠나이다. 멋있어요. 난 85세지만 늙지 않았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걸 점령하고 그게 바로 갈렙이 자손들이 상속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제일 좋아하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해요.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기는 모든 것이 합력에서 이르니라. 아멘. 이 합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합력에서, 합해서, 그 말이에요. 합해서. 자, 합해서,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루는데, 합력, 합력. 좋은 거, 안 좋은 거 합해서 결국 선을 이루어지느니라. 그것이 요셉의 사건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자, 감옥에 들어갔죠? 아니, 말씀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복받은 게 아니고. 어? 보디발이 처가 얼마, 요셉이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다 했죠? 26살에. 팍! 해갖고, 보디발이 처가 막 반해갖고, 날마다 저러다 했어요. 날마다. 그래갖고 아주, 이 여자가 이제 종들도 많거든요. 그냥 다 나가라, 다 나가, 다 버려버려. 그리고 이제 그냥 요셉한테 막 동치마냥 막 요셉이 탁 들어. 근데 옷을 잡고 내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 그랬더니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니까 와, 이 독한 여자가 귀신 들어갔고 어떻게 됐어? 봐라. 내 주인 히브리 청년을 데리고 가고 나를 희롱해서 나한테 달라들어서 내가 악을 쓰니까 옷을 벗었고 도망갔다. 아니, 지가 붙잡아서 옷을 나누고 놔뒀거든요. 근데 이놈이 옷이 물증이라 빠져나가도 못해. 지금도 법원에 가면요, 서류상이 알아셔야 돼. 암표, 물증, 심증 필요 없어. 물증으로 이겨버려요. 서류가 안 되면 절대 져버려요.
아이고, 뭐, 옷이 빼도 박도 못, 이놈 물증. 옷을 갖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어떻게 할수 있어 없어? 꼼짝 못하죠. 네가 옷 받고 나 달라들었다. 아, 지가 잡은 게옷 벗어놓고 도망갔더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어. 그 요셉이 코빠져갖고 한숨 쉬고 막 욕하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꿈에서 했을까? 뭐 어땠을까? 못하죠. 원망 못병고 있으니까. 그런데 고난이 위기다. 그때서 오히려 잘 됐어. 왜냐면 가정 촉물이 있었으면 뭐 농사도 관리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리저리 바쁘겠죠. 기도 시간만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아이고 잘 됐네. 독방에 기도하고 있는 게 너무 좋네. 하고 하늘문 열렸어요. 아멘이죠. 잘 되었잖아요. 그러면 요셉아, 2년만 기다려. 너는 30세가 돼야 된다. 제사장도 30세 위됐고 예수님 30세 위됐 메시아 다윗도 30세 왕이 정확한 때가 있어요. 너는 메시아 뭐기 때문에 예수님 30세 위됐잖아. 30 22년 기다려야 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지. 그거 답을 주면 시험이 아니에요. 아무리 앞으로 봐도 캄캄하고 뒤로 캄캄하고 눈에 보이는 거고 귀에 들리는 거 듣고 나에게는 믿음을 살리라. 캄캄해요. 하나님만 찾죠. 그것이 뭐냐면 나무같은 믿음의 뿌리를 살라고 뿌리를 밑으로 뻗어. 나무가 폭풍이 불 때는 나무가 살라고 밑으로 뻗는데 폭풍이 없는 데는 나무 옆으로 뻗는데요. 알아요? 미국에서 제일 큰 나무가 5,000년 먹은 나무가 있어요. 나무 뿌리 밑으로 차가 다녀. 가장 폭풍이 심해. 근데 그 나무 뿌리가 2kg를, 2kg. 2kg 얼마 먹었어? 오리, 오리. 나무 뿌리가 2kg 뻗어갖고 있어. 죽도 안 해. 철로병이 되면 나무가 고목이 돼갖고 배가 터져 죽어요. 맞아, 안 맞아? 5,000년 먹은 나무는 무엇이 다르냐? 연구했더니 폭풍이 강하니까 살라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지가 풀이 풀. 원래가 말씀 의지해서 살라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몸을 쳐이 말씀이 영이 열려 불고 말씀이 복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불이 되고 할렐루야. 영의 삶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촤 신령한 영이 눈이 떠갖고 딱 꿈에서 그 다해 부르고 영이 열리고 복된 자 변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언제 불 받아요? 얍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좀 옷을 벗어야 돼. 아이고, 내가 올 때는 설교 작게 해보고 가야 되겠다 그랬거든. 진짜로. 어? 아, 근데 그전에 또 2시간도 먹고 뭐더 해서 할 때는 후회를 해. 아이고, 주책이야. 좀 쉽게 해버렸더니 뭐든. 근데 괜히 또 오버섰는데 큰일 났네. 근데 저는 그냥 성령이 하신 대로, 여러분 100% 성령 아니에요. 내가 삶이 나는 체험했었지. 제가 두명 개최하고 지금 살아왔고, 지금도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그럴수록 믿음의 뿔을 내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보강 기도했잖아요. 400 군사 데리고, 칼 들고 온다고 하니까, 뭐,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갖고, 분이엘 얼굴 뵙고,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야곱이라는 것은 혼의 사람. 자기 꾀로 사더라. 근데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 뵙고 분이엘 처음 오니까 형의 얼굴 본적 하나님처럼 볼때 사랑의 사람 바꿔줬어요. 할렐루야. 아. 이제 분이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불 주시고 분열 체험하고 만나게 한 복된 기도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고 육의 사람에 절대 안 돼. 절대 불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근데 불을 있는 데가 불을 주지 다 준 거 아니더라고. 불이 안 와요. 불이. 불이 있어야지. 성령에 불을 줘야지. 근데 저는 저도 평범한 교회에 다녔거든요. 광주 신한교회 이하래 목사님 조용한 교회. 근데 제가 환경이 그러니까 살라고 나도 막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근데 철야 그 네 시간이 금방 지네요. 정말로 재밌어요. 시간 몇 시간 금방 지난다. 그게 깊이 들어가. 그게 무슨 기도다? 여기 향단의 기도. 향단의 기도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아멘이죠.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그렇게 되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합력의 소리인다는 것은 요셉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지켰더니 감옥이네. 이걸 넘어야 돼. 말씀대로 살았더니 감옥이네. 인간적으로 깨려있으면 아니 보디발 쳐. 그 당시 시의 대장은 경호실장 부이니까 미모도 있었겠고 또 눈이 맞아버리면 종 해방될 수 있겠죠. 그 한몫 뛰어서 딴 데가 살 수 있겠죠. 그랬으면 군부총이 안 돼요. 원칙대로 딱 정확하게. 여러분요, 우린 잘 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 거예요. 원칙대로 원칙대로 공의대로 진리대로 살아야지 이리부터 될부터 안 돼. 핍박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원칙대로 원칙대로 진리대로 원칙대로 원칙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요. 다윗이 봐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뭔 죄가 있어. 골리앗을 안 죽였으면 그 나라 다 망해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 도망다녀야 돼.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랬어. 그것이 광야 생활이라. 그러니까 여기 광야 생활, 고난의 생활을 빨리 끝낸 게 아이고 광야가 뭐이 좋아.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있죠. 빨리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신앙 3단계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나로 만약 아버지 걸자가 없다 길 진리 생명이죠. 그게 3단계가 뭐냐. 애후에선 길이요. 여기서 길 말씀도 따라 나와야 돼. 광야에 딱 나왔다 진리. 진리가 말씀이 원칙. 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정말 은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로 해결합시다. 은혜로 해결합시다. 좋은 말인데 맨날 은혜로 해결하자. 그런 사람은 버리지 못 고쳐 못 고쳐 안 고쳐져. 탁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었고 히브리서 2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영혼육 딱 찔러 쪼개고 회개하고 바꿔줘야지. 아멘이죠. 그 진리 말씀을 내 말에 거하면 참내자가 되고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영으로. 야, 진리를 통과하고 나서 자유는 주의 의가 자유합니다. 생명의 자유의 단계예요. 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니까 영생의 단계, 생명의 단계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과 사랑은 의원이 같아요. 사랑해주면 살 만나. 나 사랑해주면 살 만난다. 아내를 촤악 사랑해줘. 남편이 그냥 난 당신만 행복해. 그 뭐 내가 살 가치가 있잖아요. 남편을 사랑해줘. 사랑은 생명이에요. 자 봐봐요. 육은 음식 먹어야 돼. 코는 지식인데 영은 생명인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하나님도 사랑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빛이잖아요. 빛, 생명, 사랑. 다 살려주는 거예요. 살리는 게 영이니 유구 무기가 아니라 말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생명 단계까지 가면 사랑이 그 신령, 신령이 뭐 실령의 사람이 사랑이 단계죠.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 많고 온유 겸손해져야 돼요. 절대로 사랑이 되어져. 사랑해야지가 되어져. 불쌍하고 긍휼하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막 물어나. 안쓰럽고 짠하고 막 내 몸처럼 내 몸같이 지체가 돼. 그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많이 통과하는 곤란 중에 나를 그리는 사람은 온유함에 승해서 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끝에 지상의 모든 사람마다 온유함에 승했더라. 제일 온유했던 거야. 부드러워져. 영의 사람 부드러워요. 율법의 사람은 딱딱하고 원칙주의예요. 뭐 저거 말 그래 원칙이 합격돼서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런 줄 알고 남을 사랑해줘. 변화요. 그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가난한 신령한 자는 영의 사람인데 뭐 근데 사실은 의인의 가격사는 말해서 엘리야 같은 사람 불도 떨어지고 다이가 사람 되고 하나님은 이 땅 훈련 장소에서 어떻게 훈련 잘 받고 왔느냐. 그리고 육은 장막집이 무너지고 내 영이 풍 빠져나간데 영이 햇빛 같은 발, 달빛 같은 발, 별빛 같은 발. 자기가 여기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최고 영광의 자리요. 달빛, 별빛. 급수가 달라. 여기는 사병, 장교, 장군. 삼죽천. 여기 햇빛 같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면 왕관을 쓰고요. 금수를 딱 확, 왕들, 왕. 어마어마한. 여기는 흰옷 입고 날아다녀. 여기는 걸어다녀. 그리고 90%가 여기야. 뭐 집도 없어. 공간한테 뺑뺑 돌고 강한 수고 돌고 있대. 천국이니까 지옥은 안 났지만, 그래 쓰겠냐고. 내 집이 시야지.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어요. 2년 돼서. 근데 믿음이 없죠. 역지로 세우고 보냈네, 이제. 예. 말씀만 읽는 것도 아니고, 옛날 사람이라. 알겠죠? 그래도 이제 은혜로운데, 꿈에 도움 받네. 하나님, 천국 가셨더라고. 가갖고, 옷은 좋게 입고, 한번 찬송을 부려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어머니 그 찬송 부를 줄 모르거든요. 누구 둘이 서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천국 가셨구나. 그걸 얼마 전에는요, 그 옷을 좋게 입었어. 한복에 고급스럽더라, 옷은. 근데 방이 얘기했는데, 나한테, 방이 적어야? 방이 적어야? 아이고, 지옥 안 가서 감사하시오. 나는 너무너무 혼났다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아이, 양반이 이제 나이가 좀 치매기가 온 거요. 100세가 다 되니까. 아, 그래갖고 힘들어. 근데 아파갖고 한 달, 두 달 했는데, 이제 대소연 받은 애잖아요. 우리 누나가 넷인데 와서 그래. 누나들이, 안 돼야. 요양원에 보내야. 거기 가면 돈만 주면 다 해줘야. 나는 그래야 안 해요. 아, 근데, 그냥 힘들잖아요. 아니, 그럼 먼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금방 뚝딱 아니잖아요. 안 돼. 마지막 그 영혼 구원시켜야 된대. 많이 큰일 난다. 벌벌 뜨고. 아, 근데, 특별히 병이 없으니까 드시긴 해. 뭐 알겠지? 드시면 대소연 받아내야 돼. 하루 이틀 여기 앉아. 그게 또 누워있어. 어떤 때는 하루 종일 7번을 대면 쏴셔. 어. 근데 누가 그랬어요? 아, 우리 산부가 다 받아냈을 거다. 우리 누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이? 신우들이잖아. 근데, 아주 못해. 자기들이 오히려 그냥 병원에 보내. 안 돼, 우리 엄마. 마지막 내가 기도해야 돼. 끝까지 안 부렸어. 할렐루야. 임종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임종 때 잘해드려야 돼. 만일에 그때 마귀한테 갖고 암이 나면 큰일 나버리잖아요. 맨날, 그리고 귀신 또 쫓아주고, 그 전에 막 소주 몇 번 돌아가시는데, 귀신아! 이렇게 나가. 딱 나가면, 시원하고, 똑똑지 뭐죠? 그분이야. 그래서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런 양반은 이제 어쩌고서 뭐 여기 못 들어가, 여기가 있었지만 이제 부끄러운 거라 구원이 그래도 지붕이, 방은 쪽, 몰라, 지붕은 안 보여서 저 방이 조그만해야 그러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했어요.
마지막 천국 잘 갑시다. 이 땅에 잠깐요. 아멘이죠. 난 얼마나 하는 감사해. 내가 뭘로 말. 불속에 들어가면 큰일 나버린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 거 좋아하지 마셔. 안 믿으면 지옥 가. 영원한 불속이 불바대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요셉은 다 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하나한테 형들고 형들이 와서 다 무릎 꿇고. 근데 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그래요. 형들이 벌벌떡 무릎을 꿇어. 근데 당신 나 해 아래서는 하나님 해를 선을 받고 사. 자, 합력이 해를 선을 받고 사 만민의 생명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해, 달, 별을 보고 저런 거 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 다 계획이더라고. 아멘이죠. 그 계획을 뜻을 이루는데 결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힘들어도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하면 기도하고 말씀 있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사랑하고 찬송 감사하니까 내가 깨어지고 부서졌더니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신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요. 이것 때문에 영적 신앙 생활하고 주님 만나고 영적 체험하고 감사하고 승리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자아를 깨뜨려야 되니까 혼이 깨져야 되니까 어? 여러분 용광로도 투수가 달라. 삼천도 용광로는 쬐가 녹았는데 만도 용광로 통과하면 강하죠.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걸 견디 불속 용광로 만도 통과한 사람은 쇠가 쇠를 자르고 쇠가 칼이 되고 톱이 돼. 할렐루야.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일반 칼로 유리 자르면 잘라지 않죠. 금광석 칼로만 쫙 유리 잘라져 버려요. 강도가 달라요. 아셔야 돼. 그래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지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할 천국 가시다 우리라. 아니 다 망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노숙자예요.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어? 악창이 나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길거리 떨어졌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천국에서 나는 욥이 어떻게 그런 말을 쓰셨을까. 믿이 어느 말이 단련은 난 더 잘 되려고 그래. 끝까지 그 어느 싸움이더라고. 믿음 싸움. 나는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응? 믿음의 고백을.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원어가. 그럼 이미 그것이 어떠시냐. 향단의 기도, 신령한 지성소 신앙 이런 것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실수 맞고 넘어지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나니 감사해요. 세상에 실수는 끝났다는데 그걸 통해서 일하는 재료를 삼으신다니까. 그래서 합력이 설린다는 것은 좋은 예화가 콩나물 끓인 얘기를 하잖아요. 콩나물. 자, 콩나물을 콩만 먹으면 비린내 못 먹죠. 콩. 거기다가 고춧가루, 파, 마늘. 물 넣고. 그 다음에 보글보글. 어째요? 끓여야 돼. 자, 그러면 고춧가루만 먹으면 매워서 못 먹어. 어? 콩나물 비린내 먹겠어? 콩나물, 고춧가루, 소금 먹으면 짜, 뭐, 그 소금도 꼭 필요해. 그 파도 많이 필요해. 그리고 양념 넣어갖고, 보글보글 끓이자. 보글보글. 자, 무슨 얘기냐면, 뭐 요셉 같으면, 이게 감옥이고, 보디발에 쳐고, 환기가 어려워. 그것이 콩나물이고, 고춧가루 매워서 못 먹어. 소금은 짜서 못 먹어. 근데 그런 화폐갖고, 마지막에, 끓여버리면 돼. 끓인 것이 뭐요? 성령의 불로 기도해버려야 돼. 아멘이죠. 그랬더니 요것저것 합해갖고 맛있는 콩나물 끓이면 오네. 근데 합력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고 기도를 해버려야 돼. 저 감사해.
제가 다 망해갖고 달방 생활하고 상무도 이사갖고 아 한순간에 그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해서 근데 콧바닥하고 한숨 쉬었으면 목격 일려 안 일려 안 열리죠. 그럴수록 막 턱이 돼. 나는 지금도 기억한 것이 제가 일곱 명 가감을 다섯 병이 가까운데 옆에 교회가 들어왔어. 두 달 만에 저시 교회 없어진대. 그 교회는요 한 30명이 모였어. 그리고 예배당도 좋게 지었어요. 그 사모님이 예언을 해. 그래서 우리 성도 두 명을 예언해 버렸어. 고부간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냥 가버렸어. 그래. 나는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신학생이 등록금도 없고 차비도 없고 고속버스비 못하고 4,300원 고속버스비 완행이 2,100원 그래서 2,000원 아끼려고 저녁 내에 8시간 차 타고 몸이 54kg 돈이 없어서 밥을 굶을 때가 있는데 세상에 그런 신학생이 그 7명 놓고 개척을 해갖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와 옆에 바로 그것도 100m밖에 안 돼 거리가 세상에 거기다 지어놓고 빼가 있냐 두 명 가버렸어요. 근데 두 명이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의 3분의 1이 가버린 거예요. 3분의 1이. 여러분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심각하더라고. 내가 그때 나이가 32살이고 내가 다 젊죠. 주목사면 이기겠지. 근데 따지러 갈 수도 없잖아. 창피해만. 그것 때문에 철학하네 또. 난 지금 우리 두 명 갖고 나 철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거든. 이게 좀 내가 이제 배가 불렀는가 되는가. 그때는 철야를 했어. 정말로 심각하니까. 그때는 그분이 그분 강도사인데 나이가 좀 먹었어요. 내 앞에 눈물을 뚝 떨어져요. 그 교회 바로 갔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고 싶냐면 그것을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가 봐요. 그걸 놓고 산에 가서 밤새, 산에 가서 혼자 12시부터 5시가 쉽잖아요. 캄캄하면 산에 혼자 가서 해봐. 산꼭대기 가서. 근데, 주지. 주의 방법으로 나온 거 기도를, 그게 나의 연단 훈련이죠. 아멘이죠. 근데, 그대로 됐어. 다 보셔. 나 그 후로 꿈을 많이 꾸면 꼭 맞아. 나는 뭐냐, 뭐, 꿈 맞아갖고 어쨌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꿈 환상이 중요해요. 그리고 맞았다는 건 내 영이 반듯한 거예요. 아멘. 그게 더 중요해. 뭔 말 하세요? 내 영이 뭐 파고 들어가고 잘못된 뭔 필요 있어. 그리고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 기도 들으시고 알고 있다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 그러면 됐지. 뭐 어쩌라고. 아니 그분이 내 나 같은 거 보고 있어. 그것만에 감사해야지. 그 우리 신앙생활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훈련받고 성령의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된 것을 엎어지기 위해서 넘어지서 이기게 하고 자 씨름을 때 보면 배치기가 있어. 배치기. 딱 해갖고 밑으로 들어가갖고 마지막 뒤집어부로 그 배치기예요. 역전의 명수. 아멘이죠. 역전의 명수. 야곱이 그랬고 다 그래. 수렁에 빠진 거 감사해. 아 기회로다 기회로다 하나님 역사하겠구나 하고 더 기도해. 그러면 주님 만나게 하고 회개하고 거르게 해주고. 그게 무슨 신앙인가. 실력한 자가 합력의 선이죠. 자 결론을 콩나물 해갖고 보글보글 끓인 것이 뭐라고? 불이 와야지. 그 불은 기도불이라니까. 그러면 한 명이 설린다니까. 지금 안 좋은 거 끓여야 돼. 끝까지 끓여야 돼. 끝까지 더 많이 끓이면 맛있는 것대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줘요. 예레미야 33장에 이를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너희에게 부린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연기가 열려요. 지금 목회자들이 그 연기를 웃고 지금 음성도 없고 기도 없고 인도가 안 써서 저는 때로는요
신령한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아. 깊이 기도하면 어떤 때는 깨요. 그러면 서너 시간 기도하라고 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확실히 뭘 더 줘.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하나님 인도하셔요.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